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20절까지 18절,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하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제 어느덧 10가인데요. 10가인데 오늘 바울에 보면 나에게 딱 한 가지만 기도해달라. 그 기도는 나로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리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이 말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과 전도의 1순위다. 1순위. 그래서 오늘은 전도가 뭐라고요? 전도가 우리 1순위입니다. 1순위.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10가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 딱 한 가지다. 나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제가 몇 주 전에 태국을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오랜만에 태국을 갔고, 그리고 또 외국이고, 그리고 이제 뭐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거고, 그리고 한 이틀 하고 나서 이제 이틀은 이제 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이렇게 행복하고 편했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좀 쉼도 있었고 뭐 하루 이틀 쉬기도 했고, 그래서 편했는지 어땠는지 간에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전엔 또 뭐 캠프 때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되게 일주일을 정말 행복하게 지냈거든요. 이제 한국에 오니까 되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요.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외국이니까 또 호텔에서 묵으니까 뭐 뷔페도 먹고 뭐 하여간 다 쉬었으니까 뭐 행복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도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 딱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구 식구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교 갔으니까 또 뭐 한두 분들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복음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착하게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복권 당첨되면은 뭐라 그러냐, 횡재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큰 액수로.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다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확률적인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 이 복된 소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입니까? 사실은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구원이거든요. 그 근본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운명이라든가 저주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사실 죽음이라든가 이 여기부터 해방인데 이걸 우리가 사실 체험을 못하니까 긴가민가 한 거라.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이 확실하니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게,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 비밀이라잖아요,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다 체험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다 체험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이거든요. 사람마다 달라. 진짜 달라. 이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근본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울은 이 전도가 뭐라고요? 1순위예요, 1순위. 밥 먹는 게 1순위가 아니고요. 행정이 1순위가 아니고요. 목회가 1순위야. 물론 목회는 전도하는 사람을 대상하는 게 목회니까 이 전도가 1순위라고요. 뭐가 1순위라고요? 전도가 1순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잖아요. 나로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리라. 당연히. 그래서 전도는 1순위면서 당연성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당연성.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느 정도 당연하냐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골로새서 4장에. 어느 정도 당연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마땅히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마땅히 마땅히란 말은 당연한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 설 이게 전도와 복음은 스토리가 돼야 돼. 스토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거리가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는 것처럼 전도하고 복음은 스토리가 돼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분이 동네 아저씨인 것 같았는데 나한테 복음을 말해주네? 놀러 온 것 같은데 복음을 말해주네? 아니 장사하는 분 같은데 복음을 말해주네? 그냥 아저씨 같은데 왜 복음을 말해주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따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돼. 삶의 스토리. 스토리. 여러분 연애 스토리 있죠?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 정도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괴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이 전도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우리 목사님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평신도 때도 얘기했던 거 얘기 쭉 하요. 유 목사님도 가끔 지금 얘기 아니에요.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전에 몇십 년 전 얘기 계속해요. 뭐 무속이 만났던 얘기, 뭐 얘기했던 얘기. 스토리.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와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뭐라고요? 전도가 뭐라고요? 1순위가 된다. 아, 복음 1순위면 전도 1순위죠.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뭐냐? 당연성. 당연성.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당연성. 당위성.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캠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아라. 오늘 지역 보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요즘 캠프가 전도 문들이 열려요. 관계 문들이 열리고 뭐 전도했더니 뭐 장단 교수도 돌아오고 그 지역이 되게 축제예요. 지금 이렇게 축제. 그래서 어떤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라.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라. 부담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다시 뭐 여름이 되니까 이제 저희도 뭐 한 7월 중순부터는 좀 뭐 한 달 정도 좀 더 쉬겠지만요. 되게 재미있게 했어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저는 뭐 들어가니까 결국 대교구장이니까 관계를 해놓고 다 들어가거든요. 이번 주 보니까 뭐 그 지난번에 한 3주 전인가 들어갔던 그 미용실 우리 권사님이 관계했던 그 원장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얼굴은 전혀 막 이렇게 막 워낙 성격이 좋으시고 진짜 복음 없이 살 뿐이라 안 올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손녀가 누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유아부 예배에 참석하면서 오늘 온다네, 이번 주에 온다네요. 참 신기해. 그런 분도 있고 영적으로 힘든 분도 있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자, 그래서 전도가 뭐 해야 된다고? 1순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 해야 돼? 무장해야 돼요. 왜 무장해야 되냐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체질 변화돼야 될 이유,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전도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바울은 적을 알으라는 거예요. 적을. 이 사단을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단이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을 알으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보면 관계라고 해서 관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거든요, 약점을.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저도 모르게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할 때 보면 약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열등감, 이 비교의식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약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계라기도 하고 간계, 뭐 계계, 쉽게 얘기하면 전략이라는 거지, 전략. 전략을 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아 그렇잖아요. 그 우리 뭐 보면 뭐 이제 정치인들 보면 뭐 자기들끼리 실제 아닌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해요? 짜맞추기 수사라 그러잖아요.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약점을 알고 관계를 써가 딱 전략이 딱 오는데 어떻게 그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의 사역에 방해 안 될 만큼 복음을 무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바울은요, 이 정도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을 보면 이 사단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거든요. 어둠의. 물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그건 우리하고 거리가 멀고 물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당연히 그들을 잡으면 전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겠지만 우리의 작게 우리의 작은 부분에 어둠이란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죠. 우리에게 염려로 오거든요. 제가 태국 갔을 때 그 마음 탁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트라우마 있죠. 트라우마. 한 번 아팠던 그런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트라우마가 오거든요.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완전하고 나는 복음 안에서 모든 재앙. 저는 아침에 묵상할 때 요즘은 묵상할 때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어떤 은혜가 되냐면 이사야 53장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맞으면 이 모든 나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시키기 위해서 전가시켰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되게 은혜 돼요. 나음을 입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렇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에 굉장히 이렇게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두려움이 와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단은 여러분, 왜 바울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되고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려야 되고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문에 관계없이 남편이 자녀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함정에 빠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돼요. 지역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갈 길 가시면 돼요. 그냥 남부진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니까. 이 사단은요, 이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일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구하라. 나를 열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이 복음은 결국 복음의 비밀은 다 결국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거거든요. 마귀의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제짓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았던 이 마귀의 일을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이 마귀의 일, 이 원죄 1순위였던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재앙과 저주로부터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전도가 뭐라고요? 1순위였어요.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남편, 자녀를 뛰어넘어야 됩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적을 잘 알아라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약점을 옵니다. 괜찮아요. 넘어져도 상관없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 사단은 모든 일을 한 이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부분에 끝냈고요. 승리했고요.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속인다. 이길 수 없어요, 이제. 속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말 시키는 거지,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딜레이 된 적은 있지만 우리가 넘어진 적은 있지만 실패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아니거든요. 물론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많은 반복적인 문제에 빠진 적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약점을 캐고 들어오고 어둠을 가지고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반드시 승리한다. 남편은 무너진다. 자녀도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침체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기도할 때 나에게 기도해달라.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요. 사단은요. 더 나아가서는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 수준은 좀 나쁜 수준 아니에요? 초신절이잖아요. 뭐 남편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안 가. 뭐 그랬다 그러잖아. 화살을 쏜 거지 그냥. 불화살을. 화살을 쏘가지고 그냥 마지막 남은 것을 그냥 넘어뜨리는 거라. 그래서요. 교회 다니다 시험 들었던 거 특히 목회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 들었던 거는 사단이 화살을 쏜 거예요. 그냥. 부사대로 불화살을 얼마나 쐈던지요. 아예 뒤도 안 들어봅니다. 뒤도 안 들어봐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정말 오래가요. 특히 교회 목회자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 중에서는 아예 뒤도 안 들어봅니다. 죄송한데 뭐 목사하다가 시험 들었다든가 장로하다가 시험 들어서 하면 더 힘들어요. 완전 화살, 불화살을 그냥 확 쏴가지고 초신자는 그나마 그리고 아 그랬어요? 나 몰랐네요. 그런데 목사나 장로하다가 시험 들었던 사람은 아, 다 압니다. 완전 하위 맞은 거거든요. 화살을 사단이 확 쏜다. 전도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결국은 광명한 천사로 베드로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로 근데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히 해가지고 저를 대적하라는 거거든요. 대적하라고. 어떤 믿음? 나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다. 이걸 딱 가지고 사단에게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딱 가지고 들어가면 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적을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여름이니까 모르겠지만 앞으로 캠프할 때라든가 지역 사역 갈 때 일심년심 지속을 쭉 해보세요.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방해했는데 뭐라고 바울은 여기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알면요, 여러분 내 개인의 약점, 사단의 어떤 그 전략,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화살을 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알면 여러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적을 알아, 사단을 알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다만 속을 뿐이고 속일 뿐이고 거짓말 시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니까. 그러면 이게 올 때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단아 누구누구 집사에게 떠나가라. 사단아 어느 집사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지 않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스토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캠프 계속하면요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저도 요즘 조금씩 열리거든요.
전에는 영점만 됐는데 요즘 다락방 문도 열리고요.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스토리,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내가 한번 지구에 여러분 그 한 지역을 진짜 가면은 지구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95%가 불교잖아요. 정확하게는 안 물어봤으니 모르죠. 저는 또 안 해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캠프만 이렇게 해봤지.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30명 물어봐도 3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그것도 없을 것 같아. 10명에 반명도 안 되니까. 어? 반명도 안 되니까. 0.5.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사실은 지교회 매년 하면 지교회 운동 통해서 교회 세워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정리하면요, 이번 주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적의 특징. 그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는 거라. 그리고 속임수를 쓴다, 속임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혼을 장악한다,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이, 그, 결단하면 괜찮아요, 결단. 그러면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후반기 때는 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을 좀 한번 해볼까 캠프를 할까 좀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그 교회 행정 간사님이 있어요. 교회 행정 간사님, 행정 간사님들. 우리 교육자실 말고. 이 간사님 전에부터 이분들이 캠프를 해봤을까? 전도 해봤을까? 개인마다 틀리겠죠. 그만큼 우리가요, 이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꼭 하란 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여행지 가면 여행지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름답도다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 전도를 이 캠프를 아, 기뻐하시는구나. 아, 여기 잘 안 보이죠? 기뻐하시구나. 이거를 내가 조금 느꼈다니까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구회 권찰회 하고 1시에 캠프를 이제 어느 지역에 이렇게 늘 전에도 그렇고 했었는데요. 이 목요일 날 바빠요. 목요일 날 모임들이 많아. 그리고 뭐, 목요일 권찰 끝나고 나면 식사할 일도 있고 뭐 차 마실 일도 있는데 꼭 그때 이거 1시에 있어요. 우장산하고 저기 하곡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야 돼요. 또 오후 시간에 또 졸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이 캠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했어요. 이걸 딱, 제가 딱 답을,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걸 두고 조금만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바울은 그런 것 같아.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바탕 말하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이라든가 23장 뭐 14절, 27장 24절을 보면, 로마도 보아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바울은 뭔가 이 전도 현장에 대한 그 복음 증거, 그러니까 제자들을 확립하고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게 설레임과 어떤 보아하리라라는 그런 어떤 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현장을 가야 되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뭔가 이렇게 확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바울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전도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 적은 끊임없이 나를 화살을 쏴고 계기를 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이 복음 못 누리고 복음 못 증거하고 그냥 살다 가도록 만들려고.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뭐 때문에?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복음 전해야 돼요. 이게 바울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줬어요. 그 이런 관점을 보면요. 제가 이번에도 속초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차 끌고 왔는데 시골 같은 데 지나가잖아요. 아, 저런 데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하면 참 좋겠다. 이번에도 속초 갔는데 제 고향이 속초잖아요. 고성 쪽에 뭐 먹으러 갔는데 줄을 한 시간째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잠깐 그 줄 서 있으니까 그 동네, 그 조금 동네로 오기 산책을 했는데요. 아,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아, 저런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이게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예, 복음 전하는 것. 세 번째,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계기를 쓰고 그리고 화전을 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약점을 파고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이 무장이 중요하거든요.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제 에베소 6장 10절 18절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 쓰면 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제가 그 복음 편지하면서 더 이렇게 와닿았더라고요. 아,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5관, 이게 저기 저저 5관가요? 6관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나 어떻게 변했는가. 그 중에 여러 가지겠지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운명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투구를 딱 써야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흉배, 의의 흉배, 여기 이제 흉배. 우리 다락방은 너무 뭐 의의 흉배가 확실해가지고 자범죄 지면 뭐 이렇게 별로 안 하는데요. 이거 여기에 대한 정죄의식 속에 빠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로 옷 입었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참, 이게 답이 딱 난다는 말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했거든요, 교회. 근데 그때도 목사 되겠다 그랬는데, 이 도대체 진리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답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답이 딱 나잖아요. 답 그리스도 하나로 딱 답나는데, 진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근본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 얼마나 확실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신발, 복음의 신발이, 이 신발의 말은 평안이죠, 평안. 복음을 알면서 평안한 것. 복음의 신발. 참 복음하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허리띠, 신발, 방패 가지고, 결국 성령의 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주일 강단, 금요 철학 메시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누구의 일꾼이냐, 내가 어디에 소속된 단체냐, 단체의 사람이냐 따라 잡으시면 다르잖아요. 이번에 우리도 제가 속초 갔는데 제가 예원교회 부목사다. 다른 의미잖아요. 뭐 그걸 굳이 따지면 좀 그렇겠지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강에 대해서 근무한다 다르잖아요. 삼성에 대해서 근무한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요. 그걸 묵상했죠, 아침에.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 주에는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은, 아, 죄 문제, 저주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앞으로 더 쓰임받아야겠죠. 그리고 오바다처럼.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굉장한 이렇게, 지난주 본문 메시지 같은 경우는 광풍을 멈춘 그리스도잖아요. 본문 메시지 같은 경우. 그게 얼마나 은혜되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험과 어려움을 필요로 해서 주셨다. 왜냐? 복음의 능력 체험하도록.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기를 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다. 이걸 조금만 묵상하면 성령의 건물 가지면 그만큼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생각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불교에서 쓰는 단어 있죠? 일심. 일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묵상하듯이.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복잡해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 하나로 탁! 초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장하라는 거. 어떤 무장하냐면, 에베소 6장의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구원의 투구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신발과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고 딱 있으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캐나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을 얻어요. 행운의 파워, 힘을 얻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답을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어떤 답을 내야 되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전도라는 사명이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러분, 마지막적으로 얘기하지만, 전도가 쉬운 것이 결국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한 것처럼 전도의 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재앙이 무너지고 후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부분을 놓고 뭐 하면 되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다 잊어버려. 아까 뭐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신다, 어떤 일꾼을 쓰시냐, 뭐 그 다음에 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부르시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전도에 대한 게 뭐냐, 다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뭐 하면 되냐? 딱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이걸 평생 해봐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요 기도만 하면 돼. 뭔 기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결국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런데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목회 사역 잘하면 교회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면요, 바울은 딱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이 전도라는 포커스에 우리 목사님 얘기죠.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이 목사님 얘기하지만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4장 17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으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자기를 사자 입에서 건지시고 그런 모든 악한 길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결국 종합적인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만 종합보험. 여러분, 전도는 종합보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전도자로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전도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